서울의 1호 경전철 우이 신설선이 7월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의 한창입니다.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경전철은 이 구간 통행시간을 30분가량 앞당깁니다. 지난 1970년부터 46년간 자동차 길이었던 서울역 구간은 보행길로 다시 태어납니다. 오는 4월 개방되는 서울로 7017 위에는 꽃과 나무가 열리고 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며 다양한 축제와 장터도 예정돼 있습니다. 철도로 단절되어 있던 동서관이 보행으로 연결됨으로써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처럼 올해 서울에는 다양한 교통 문화시설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. 월별로 살펴보면 2월에는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의 교육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 2호점 중북 캠퍼스가 개관합니다. 3월에는 반포 한강공원 등 다섯 곳에서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리고 4월에는 서울로 7017 개장과 함께 서울 창업허브, 서울 세활용 플라자가 개관합니다. 5월에는 마포 석유 비축기지가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문화 비축기지로 변신하고 경춘선 전 구간이 공원으로 거듭납니다. 7월에는 우이 신설선이 개통하고 10월에는 한강 함상공원과 서울식물원이 새롭게 시민들을 맞이하며 50플러스 캠퍼스 2호점에 이어 3호점 남북 캠퍼스가 추가 개관합니다. TBS 문기혁입니다.